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주 위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성역이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색감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산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주귀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3년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걷히고 저모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을 겨룬다.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읍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내가 달걀을 하나 건넨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1시쯤에 열차는 대전에서 짓눈깨비를 만날 것이다. 스팀장치가 엉망인 까닭에 마스크를 낀 승객 몇몇이 젖은 담배 필터 같은 기침 몇 개를 뱉어내고 쉽게 잠이 오지 않는 축축한 의식 속으로 실내 등의 어두운 불빛들은 잠깐씩 꺼지곤 하였다. 서울에서 아주 떠나는 기분 막 이해합니까? 고향으로 가시는 길인가 보죠? 이번엔 진짜 낙당입니다. 아야. 달걀 껍질을 벗기다가 손끝을 다친 듯 사내는 잠시 말이 없다. 조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죠. 아니 서울 생활이란 내 삶에 있어서 하찮은 문장 위에 찍힌 방점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조치원도 꽤 큰 도회지 아닙니까? 서울은 내 두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지방 사람들이 더욱 난폭한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어두운 차창 밖에는 공중에 뜬 생선 가시처럼 놀란 듯 새하얗게 서 있는 겨울나무들. 한때 새들을 날려보냈던 기억의 가지들을 위하여 어느 계절까지 힘겹게 손을 들고 있는가. 간이역에서 속도를 늦추는 열차의 작은 진동에도 소스라쳐 깨어나는 사람들. 소지품 마냥 펼쳐 보이는 의심 많은 눈빛이 다시 감기고 좀 더 편안한 생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이는 남자들. 발밑에는 몹쓸 꿈들이 빵봉지 몇 개로 뒹굴곤 하였다. 그러나 이 서울은 막 좋은 곳입니다. 아니 사람들한테 분노를 가르쳐 주니까요. 덕분에 저는 뭐 그 도둑질 말고는 다 해봤습니다. 조치원까지 사내는 말이 없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마지막 귀향은 이것이 몇 번째일까? 나는 고개를 흔든다. 나의 졸음은 질 나쁜 성냥처럼 금방 꺼져버린다. 설령 사내를 며칠 후 서울 어느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한들 어떠랴? 누구나 겨울을 위하여 한 개쯤의 외투는 갖고 있는 사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견고한 지퍼의 모습으로 그의 입은 가지런한 이빨을 단 한 번 열어 보인다. 플랫폼 쪽으로 걸어가던 사내가 마주 걸어오던 몇몇 청년들과 부딪힌다. 어떤 결의를 애써 감출 때 그렇듯이 청년들은 톱밥같이 쓸쓸해 보인다. 조치원 이라 쓴 네온 간판 밑을 사내가 통과하고 있다. 나는 그때 크고 검은 한 마리 새를 본다. 틀림없이 사내는 땅 위를 천천히 날고 있다. 시간은 0시 눈이 내린다. 나는 쓰네.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더듬거리며 눈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몇 번이나 얼었다 녹으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또 다른 몸짓으로 자리를 바꾸던 은실들이 엉켜 울고 있어. 땅에는 얼음 속에서 썩은 가지들이 실눈을 뜨고 엎드려 있었어.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빛을 한 점씩 하늘 낮게 박으면서 너는 무슨 색깔로 또 다른 사랑을 꿈꾸었을까? 아무도 너의 영혼에 옷을 입히지 않던 사납고 고요한 밤 얼어붙은 대지에는 무엇이 남아 너의 춤을 자꾸만 허공으로 띄우고 있었을까 하늘에는 온통 네가 지난 자리마다 바람이 불고 있다 아 사시나무 그림자 가득 찬 세상 그 끝에 첫 발을 디디고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로 또 다른 하늘을 너는 돌고 있어. 네 속을 열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 여름 내내 그는 죽만 먹었다. 올해엔 김장을 조금 덜 해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난폭풀 아래에서 수건을 쓰시면서 말했다. 아, 이제 그 얘긴 그만하세요, 어머니. 쌓아둔 이불에 등을 기댄 채 큰 누이가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올해에는 무들마다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나는 공책을 덮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잠바 하나 사주세요. 아, 스펀지마다 숭숭 구멍이 났어요. 그래도 올 겨울은 넘길 수 있을 게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으실 거고. 풍병에 좋다느냐고 다 써봤잖아요.
마늘을 까던 작은 누이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지만 어머니는 잠자코 이마 위로 흘러내리는 수건을 가만히 고쳐매셨다. 아버지, 그건 우리 닭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성껏 돌보세요? 나는 사료를 한 줌 집어던지면서 가지를 먹어 시퍼레진 입술로 투정을 부렸다. 농장의 목책을 훌쩍 뛰어넘으면 아버지는 말했다. 아이고, 너에게 모이를 주기 위해서야. 양계장 넘었든 달걀 노른자처럼 노랗게 굵은 다리, 아버지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이리저리 흔들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팔목에 매달려 휘휘 휘파람을 날렸다. 내일은 펌프가에 꽃 모종을 하자. 그 무슨 꽃을 보고 싶으냐? 꽃들은 금방 죽어요, 아버지. 너도 올 봄에 벌써 10살이다. 어머니가 양푼 가득 칼국수를 퍼담으시며 말했다. 알아요. 나도 이제 병아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데 웬 칼국수에 이렇게 많이 고춧가루를 치셨을까? 방죽에서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가을밤의 어둠 속에서 큰 노인은 냉이꽃처럼 가늘게 휘청거리며 걸어왔다. 아, 이번 달은 공장에서 야근 수당까지 받았어. 초록색 추리닝 윗도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요새 친구들이 많이 입고 출근해. 나 오징어가 먹고 싶어. 그거는 오래 씹을 수 있고 맛도 좋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었다. 누이의 도시락 가방 속에서 스푼이 자꾸만 음악 소리를 냈다. 추리닝이 문제겠니? 내년 봄엔 너도 야간 고등학교라도 가야 한다. 어머니, 콩나물에 물은 주셨어요? 콩나물 먹어야 너희들이나 빨리 자라야지. 엎드려서 공부를 하다가 코를 풀면 언제나 검댕이 묻어나왔다. 신지를 좀 잘라내. 타버린 신지는 그을음만 나니까. 작은 누이가 중얼거렸다. 아버지 좀 보세요. 어떤 약도 듣지 않았잖아요. 아프시기 전에도 뭐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고. 아! 어머니가 누이의 뺨을 쳤다. 약값을 줄일 순 없다. 누이가 깎던 감자가 툭 떨어졌다. 실패하시고 나서 아버지는 3년 동안 낚시질만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너희들을 건졌어. 이웃 농장에 가서 닭도 키우셨다. 땅도 한때기 장만 하셨댔었다. 작은 누이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죽은 맨드라미처럼 빨간 내복이 스웨터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채소 씨한 듯이 알약을 뿌리고 계셨던 거예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무엇 하겠느냐. 그 묵은 밭에서 작년에 캐다만 감자 몇 알 줍는 격이지. 그것도 대개는 썩어 있단다. 아버지는 삽질을 멈추고 채마밭 속에 발목을 묻은 채 짧은 담배를 대셨다. 올해는 뭘 심으시겠어요? 뿌리가 질기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심을 작정이다. 하늘에는 벌써 티밥 같은 별들이 떴다. 어머니가 그만 씻으시래요. 다음날 무엇을 보여주려고 나팔꽃들은 저렇게 오므라들어 잠을 잘까? 아버지는 흙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봐라, 나는 이렇게 쉽게 뽑혀지는구나.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 선생님, 가정방문도 가지 마세요.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그래도 너는 반장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요. 아버지 혼자요. 낮에는요. 방과 후 긴 방죽을 따라 걸어오면서 나는 몇 번이나 책가방 속에 월말고사 상장을 생각했다. 뚝방에는 페랭이꽃이 무수히 피어 있었다.
모두 다 꽃이들을 갖고 있다니. 작은 씨앗들이 어떻게 큰 꽃이 될까? 나는 풀밭에 꽂혀서 잠을 잤다. 그날 밤 늦게 작은 누이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좀 어떠시니? 누이의 몸에서 석유 냄새가 났다. 글쎄, 자전거도 타지 않고 책가방을 든 채 백장을 돌리겠단 말이냐? 창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바람에 불려 구름 위로 나무가 거대한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상장을 접어 개천에 종이배로 띄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아버지, 여전히 말씀도 못하시고 굳은 혀. 어느 만큼 눈이 녹아야 흐르시는지 털실 뭉치를 감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으신다. 언제가 봄이에요? 우리가 모두 나는 날이 봄이에요. 그러나 썰매를 타다 보면 빙판 밑으로는 푸른 물이 흐르는 게 보였다. 얼음장 위에서도 종이가 다 탈 때까지 네모 반듯한 불들은 꺼지지 않았다. 아주 추운 밤이면 나는 이불 속에서 해바라기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을 잤다. 어머니, 아주 큰 꽃을 보여드릴까요? 열매를 위해서 이파리 몇 개쯤은 스스로 부서뜨리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꽃 모종을요. 보세요, 어머니. 제일 긴 밤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우리들의 환한 가게를. 봐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저 동지의 불빛. 불빛!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뼘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이슬 턴 풀립새로 엉겅퀴 바늘을 살라주었다. 봄은 살아있지 않는 것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랴. 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날이 날이 우리의 날이 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수를 피우고 창문
눈물로 눈을 헹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항상 열려 있었지만 새들은 엇갈려 짖는 다리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여름이 가고 바람은 먼 남극나라까지 차가운 머리카락을 갈기갈기 풀어날렸다. 이쁜 다리 노랗게 골문 저녁 리어카를 끌고 신장로를 걸어오시던 어머니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긴 띠를 발목에 메고 그날 밤 내내 몹시 허리를 알았다.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냐? 시리도록 허약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잎을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불씨마저 피해 나는 이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있느냐? 헝클어진 가슴 몇 쪽을 꺼내어 껄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며 딱딱 부딪는 이빨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외라서 그리도 숟가락은 펴지고 눈물보다 찝찝한 서름을 빨았더냐?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계약, 도토리, 반쯤 씹힌 칡, 질척이는 뜨물 속에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으며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 환자로 태어나 전시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쉰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으며 많이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냐?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미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물을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얘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려고 처마 밑 시래기 한 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수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풀풀 수십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열무삼십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나는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대춘잎 같은 발소리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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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근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를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네
문학과 개관식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음악 낭독극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사실 지금 오신 학생들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원어 능력 평가 우리 시험 보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이제 국어 언어 영역 공부할 때 기영도 시인 엄마 걱정이라는 그 시가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저 외동딸이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그 시가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영도 시인 전집을 사서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도 하고 읽고 되게 저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89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8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랑 지금 나이가 비슷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올해 서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개관식에 제가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